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대협력 팀장 배경희입니다. 아직은 아침 저녁 기온차도 크고 어제여서 오늘도 반갑지 않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아남골 고려대학교까지 바쁜 시간을 쪼개어 걸음해 주신 KU 프라이드 클럽 회원님들 그리고 고려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교직원 선생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를 모시고 건강한 미래를 알아보는 KU 프라이드 클럽 수요 건강 포럼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신경정신과 명의이신 이민수 교수님을 모시고 우울증 극복에 대해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민수 교수님 잠깐 일어나셔서 예, 앉으셔서 그냥 예, 인사들. 아니요. 네. 자, 이민수 명예 교수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민수 명예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오랫동안 봉직하시면서 신경정신과 전문의이시자 우울증에 관해서는 국내 최고로 꼽히는 명의이십니다. 한림원 정회원, 그다음 세계정신의학회 명예회원, 환태평양정신의학회 회장,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고려대학교 의료원 우울증센터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특히 EBS가 꼽은 명의로 선정되어 다수의 매체와 강연을 통해 정신건강관리와 우울증 극복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서로는 신경심리평가, 신경정신의학, 임상량리학, 노인정신학, 정신의학, 마음의 감기 치료법, 우울증 119를 저술하시고 그 외 다수의 저명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강연에 앞서서 KU 프라이드 클럽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KU 프라이드 클럽 캠페인을 비롯해서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모금 운동과 학교의 대외 협력을 총괄 지휘하고 계시는 유병현 대외협력차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하여튼 회원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KU 프라이드 클럽이 벌써 4,200명 정도 됐고 누적 모금액이 40억 정도 됐고요. 지금 우리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 교환 학생을 이번 학기 27명 포함해서 117명을 1,000만 원씩 지원해서 지금 보내게 됐고, 그다음에 어려운 학생들 그 월 20만 원씩 생활비 장학금을 지난 학기부터 500명씩, 지금 이번 학기는 선발 중에 있습니다. 이제 엄청난 일인데요. 저도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기적이 있을 줄 몰랐고, 이게 이제 우리 고대 가족만이 만들 수 있는 저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사실은 기부 클럽이거든요. 우리가 또 마음을 모으는 거고, 클럽이면 클럽 회원들끼리 무엇인가 공유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요새 100세 시대인데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우리 안암병원 또 구로병원 안산병원 세 개의 병원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병원에 훌륭하신 세계적인 명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시고 우리 회원분들께 강연을 좀 듣게 해드리면 유익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기회에 이렇게 오셔서 또 회원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교류도 하시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처음이라 이제 다소 저희가 이제 서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3, 4, 5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원칙적으로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하려고 하는데요. 4월도 마지막 주 수요일인데 5월만 4월은 셋째 주 수요일이군요. 4.18. 5월은 마지막 주 5월 23일. 그다음에 이제 2학기 때 가면 학교는 학기별로 하니까 2학기 때는 9, 10, 11. 연말은 또 바쁘시니까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 강의이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어요. 어떤 분을 모시면 좋을까? 제가 이제 의료원장님한테도 추천을 받고 뭐 여러 분들한테 추천을 받고 하다가 제 스스로
이 제가 실제 정말 야 정말 이런 명의가 다 우리나라에 있었다 하는 걸 느낀 분 이런 분을 뵈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이민수 교수님은 제가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요. 우리 이제 법대가 없어지고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뀌었는데 옛날 법대 시절에 제가 사법시험 지도교수를 할 때 우리 학생들이 고시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매년 한 명씩 자살을 했어요. 저는 이제 제자들이 죽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민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민수 교수님이 제가 의무적으로 강연을 다 듣게 했어요. 사실실 쫓아낸다 강의 안 들으면 이제 학생들이 다 들었는데 그리고 그때 조심스러워서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잘못하면 꺼릴 것 같아서 제목도 나는 건강한가 이렇게 중립적으로 잡아가지고 강연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고요. 그 당시에 또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시니까 학교 교수님이니까 내 이메일 주소 알려줄 테니까 나한테 이메일 해라. 왜냐하면 병원에 오길 또 학생들이 꺼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게 강연하시고 난 뒤부터는 자살하는 학생이 없어졌어요. 제가 이제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 주위에 많은 분들 우울증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교수님께 보내서 다 정상인으로 이렇게 또 돌아오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꼭 우리 첫 강의니까 한번 모시고 또 소중한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민수 교수님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뭐 어쨌든 첫 번째 이렇게 좋은 강연을 좀 부탁받아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하여튼 그때 학생들이 많았는데 유병헌 처장님께서 강제로 동원시켰던 모양이네요. 저는 이제 제가 강의를 잘해서 온 줄 알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때는 진짜로 우울증이라는 용어 쓰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그래도 오늘 어쨌든 우울증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편으로는 우리 우울증이 우리 애를 괴롭히는 거긴 하지만 또 우울증을 갖고 우리가 또 이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로 우리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음보다는 뇌의 감기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대개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뭐 여러분들 감기 걸릴까 봐 뭐 또는 걸렸다고 겁나시나요? 네. 아마 겁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또 감기가 또 불치병이냐?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 감기 걸리면 그냥 낫겠지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신과 영역에 사실 굉장히 많은 질환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는 조현병, 뭐 양극성 장애, 우울증, 성격 장애, 마약 중독 수많은 병이 많습니다. 물론 우울증이 가장 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자가 왔을 때 진단이 우울증하고 내려지면 마음은 상당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감기 걸려서 재발을 하죠. 재발했다고 해서 감기가 불치병은 아니라 감기는 재발하는 병이죠. 우울증은 잘 납니다. 그런데 우울증도 재발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재발하면 이거는 불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감기 걸렸다고 겁내지 않고 또 불치병이라고 겁내지 않는데 우울증은 과연
그런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슬라이드를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네 다음 네, 제가 누를까요? 네. 아, 먼저 슬라이드 보면 사실은 제가 아마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년퇴임을 2월 28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교수가 됐는데 전에 강의하면 지금 물론 저도 여기를 뺏어갖고 달았지만 고대 그런 마크를 많이 달았는데 명예교수 끝나고 나니까 사실은 고대 바지를 달고 다니면서 조금 어색해서 그냥 쑥스럽지만 제 모습을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나는 현재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만일 내가 느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면 이 지구상에는 기쁜 얼굴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마도 굉장히 절규를 한 에이브라함 미국 16대 대통령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분은 우울증이 아니야. 우울증에 걸릴 리가 없어. 그렇게 의지가 강하고 큰 일을 한 분이. 하지만 지금 있는 이 우측에 있는 그림을 빼고 우리가 보면 이거는 심한 우울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잘은 모르지만 물론 가정생활은 이제 그렇게 평탄치 않았지만 에이브라함 링컨 하면 우리는 상당히 의지가 강한 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렸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 경우는 뭐냐?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우울증은 걸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우울증을 갖다가 우리가 잘 치료했더라면 물론 이분이 큰 업적을 더 우울증이 치료 잘 됐다고 하진 않겠지만 아마도 그 에너지를 가지고 가정생활 여러 가지가 조금 더 화목하게 돼서 때로는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아닌 남편의 에이브라함 오는 자식들의 아버지로서 에이브라함도 같이 그만큼 또 이렇게 널리 알려졌더라면 아마도 더 완숙한 인간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얘기는 제가 하진 않겠지만 실제로 보면 이 모든 분들이 다 우울증 또는 양극성 장애 또 때로는 또 성격 장애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때는 사실은 우울증이라는 개념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울증 우울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 다 우울하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낙엽 떨어지는 거 그게 뭐 우울증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한번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네. 네. The old man입니다. 네. 어떻게 보이나요? 상당히 슬퍼 보이죠? 네. 여기 만약에 젊은 사람이 있더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도 슬퍼 보이는 것이 조금 더 덜 할 겁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본 거죠. 그랬을 때 사실은 오늘 주제하고 빗나갔지만 젊은 사람의 우울증, 나이 든 사람의 우울증은 조금은 달라요. 물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이 이 우울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더 괴롭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우울증, 나이 드신 분의 우울증은 더 치료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세월이 조금 바뀌고 나이 들어도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와이즈하게 되면서 또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 기부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오히려 더 젊은 분보다 여유가 있네 라고 해서 만약에 10년 후나 20년 후에 이렇게 올드맨이 있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과 우울증이 같이 비슷하게 우울하게 보였을 때 그때는 사실은 노인 우울증의 치료도 좀 심해지는 거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 빈칸 옆에 그 아까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는 사실은 원인이 잘 몰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인을 알죠. 이 뇌입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조화 또는 뇌의 조합이 부조화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데 그때의 우울증은 뭐냐?
아까처럼 이렇게 괴로운 겁니다. 가슴이 쪼여오고 답답하고 몸도 위축되고 여러 가지 상황. 그때는 아 이게 왜 그랬을까 심리적인 거로만 봤지만 현재는 아 뇌에 이러한 질환,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롭다라는 것이 이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우울증의 원인을 알다 보니까 우울증이 옛날처럼 힘들어지지는 않는 거죠. 물론 옛날에 그 프로이드나 이런 분들은 잘 확실하게 몰랐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우리보다는 저희들보다는 조금 그러한 면에서는 조금 불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발달되다 보니까 최근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왼쪽의 것이 일반인이고 오른쪽 것이 이제 정상 우울증 환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뇌 영상으로 찍어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입니다. 이제는 아까 같이 그 The Old Man처럼 괴로워하는 분을 딱 찍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우측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패트를 찍어서 보다 보면 활동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색깔이 검정으로도 보이고 라이트가 이건가요? 뭐 활동을 많이 하면 여기서 붉은색, 그 다음에 연두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는 우측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굉장히 어두워지죠. 그런 상황에서 치료가 잘 되면 이렇게 왼쪽으로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우울증 자체가 진단을 해서 뇌로 딱 찍었더니 항상 우측같이 저렇게 거무죽죽하더라라고 얘기한다면 다시 우울증은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할 때 상당히 자신 없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좌측처럼 상황이 좋아지면 저렇게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건 빈센트 반 고 아까 그림에 나왔죠. 이분이 뭐 양극성 장애다, 성격 장애다, 우울증이다 라고 여러 가지가 얘기하지만 어쨌든 마음이 좀 변동이 있어서 들떴을 때도 있고 성격에 조금 왜곡된 부분도 있고 우울한 부분도 있고 결국은 자살을 하신 분이죠. 스타리스타이 나이트입니다. 네. 아주 이거는 건강할 때 우리가 했던 거죠. 이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왜곡된지 모르고 그냥 보면 누가 그렸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어. 잘 그렸네. 그렇게 저는 이제 무식하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봤을 때는 요 아래 그림은 뭔가 구도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병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의 빈센트 반 고흐의 그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가 우울증을 그때도 알아가지고 잘 치료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가 같은 그림이지만 빈센트 반 고흐 또 같은 그림이지만 반 고흐 2, 3 물론 지금까지 살아계시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시리즈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빈센트 반 고흐도 상당히 행복했을 거고 이거를 보는 많은 분들도 아마 행복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울증 자체가 치료가 잘 된다는 것은 상당히 모든 사람에게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우울증입니다. 최근에 있어서는 우울증보다는 우리가 우울장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울감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우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울하지만 아 이거 뭐 유병헌 처장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와 그리고 앉아서 아 재미도 없고 왜 오라고 그래 이렇게 하지만 앉을 수 있으면 그것은 우울증은 아닙니다. 다만 우울감이죠.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좀 찌뿌둥하지만 그런대로 컴퓨터하고 뭐 다 할 수 있어. 우울감이 있지만 우울증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 너무 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울증은 그렇게 누구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의를 보면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우울감이 2주 이상 계속되는 겁니다. 2주 이상이 어제도 1월 달이 하루 그랬고 2월 달이 이틀 그랬고 3월 달에 5일 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저 같으면 환자도 못 보고 강의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 2주 이상 연속해서입니다. 13일 동안 내가 꼼짝 못 하다가 14일째 움직였다. 환자도 봤다. 그러면 우울증은 아닙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보다 보면 아마도 2주 이상 계속해서 딴 병 모두 통틀어서 아마 꼼짝 못하고 자기 일 못한 적이 있을까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 감기처럼 흔하고 하지만 또 누구나 걸리는 것은 아니고 생각 외로 뭐 다 걸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우울과 우울 기분 누구나 다 위에 파란 것처럼 기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좀 좋았다가 나빴다 가라앉고 왼쪽의 것은 우리가 우울증입니다. 물론 어떤 사별이나 스트레스나 뭐가 있을 때 아까 얘기한 2주의 기간이 더 길어질 2주의 기간이 되기가 더 쉬울 수는 있는 거지만 사실 엄밀하게 보면 우울증이라는 것은 그냥 살며시 아무 이유 없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검은 악마가 와서 정신없이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오면 의사가 언제부터 그랬냐, 뭐부터 그랬냐,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냐라고 미루어 물어보는 것이 우울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때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어떤 상실감이 있다고 하면 우울증이 조금 깊어지는 거지 원인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유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이유가 있든 없든 어떠한 빨간 것처럼 2주 이상 계속될 때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가장 많이 봐서 5명 중에 한 명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지만 조금 이것은 심하게 본 거고 보통 한 12명 중에 한 명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대략 보면 여기서 12분 중에 한 명은 평생 살아가시는 동안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에는 통계가 조금 약했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비교적 통계가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2011년에 한 검사인데 이것이 2012년에 발표하고 이제 매 5년 단위로 합니다. 이제 5월 되게 하는데 이때 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의 척도를 이용해서 실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아니지만 분포도를 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나라는 것을 본 하나의 연구죠. 보면 비교적 네. 보면 평생 유병률이 전체가 6.7%, 1년 유병률이 3.0%.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6.7%. 비율을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두 배 많습니다. 그냥 신경성 우울증은 비슷합니다. 조울병도 비슷하고 정신분열병, 조현병도 비슷한데 실제 주요 우울장애는 여자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전년도 대비 우울증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울증, 정신의학을 하는 사람으로 그런 책임감은 느낍니다. 옛날엔 사람들이 얼마 전만 해도 우울증이 뭔지 몰랐어요. 열심히 우울증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우울증이 이런 질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의 빈도는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래 우울증 우울증 많이 알려줬는데 도대체 너희들 하는 게 뭐냐, 뭐 고친 게 있냐 뭐냐. 어떻게 보면
알리고 나서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강연도 하고 뭐도 하고 사회적인 인식과 더불어서 또 우울증에 대한 치료도 열심히 해서 우울증을 알리는 것만큼 우울증의 빈도수가 줄어들게 하는 것도 또는 정신의학을 하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노란 거는 미국이고 한국은 저 빨간 거고요. 그 다음에 호주가 저 파란 거고 뉴질랜드가 초록색입니다. 정신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평생 동안 정신과를 한 번 이상 찾아온 겁니다.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보면 우리나라는 한 15% 정도가 돼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적죠. 사실 우울증으로 진단돼서 이거 뭐 한방에도 가고 내과에도 가고 돌아다니다가 정신과에 오는 것이 한 3.4년 정도 걸립니다. 뭐 또 사회적인 또 우리가 스티그마도 있죠. 이게 낙인 찍혀서 내가 우울증이 뭐 남들이 보면 어떻게 라고 해서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낙인보다도 우울증 뭐 안 낫는 병인데 내가 알려서 뭐해? 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2006년에는 11.4%인데 그래도 아직 퍼센트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2011년에는 15.3%가 돼서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는 빈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울증 여러분들이 상당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우울증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큰 덩어리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만사 흥미상실입니다. 아무것도 네. 꼭 나태한 것 같고 꼭 아주 뭔가 인생 살기 싫어하는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이 항상 그랬다면 나태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울증 되기 전은 반짝반짝 그냥 윤희나게 잘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뭔가 흥미가 없다. 또 두 번째,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만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같이 등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딱 와서 안 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전화로 하지 않고 우리가 셀폰으로 하겠죠.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나 지금 일이 있어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죠. 그러면 우울증 걸렸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혈기가 뻗친 사람은 집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와서 너 왜 거짓말해? 너 입을 탁 집어 벗기면서 너 이렇게 친구 이렇게 무시해도 돼? 사실은 우울증 환자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물론 와서 그렇구나 라고 가든가 아니면 우울증이니까 우리가 조금 나중에 신경 써서 이 사람한테 조금 이 친구한테 잘해주자라고 해야지 가서 이불을 벗기 끌어가 야 우울증 웃기지 마 같이 등산하면 나 이렇게 치료하면 사실은 우울증은 더 악화가 됩니다. 가능한 건 뭐냐 우울감에 빠졌을 때입니다. 이건 우울장애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다뤄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죠. 또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좀 야한 그림이긴 하지만 결혼을 여러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일이죠. 선남선녀가 서로 좋아하고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릴락 말락 하다가 결혼을 앞두고 우울증 하다 보면 에너지가 확 소모가 되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결혼 생활의 일상적인 패턴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신혼부부라면 결혼 생활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 배경 때문에 좋아한 거 아니야? 또는 내가 좀 뭐가 조금 돈 잘 버니까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혼은 뭐 눈이 딱 맞아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만에 결혼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축복받을 일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아해갖고 결혼을 했다. 뭐 얼마 사귀었는데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 선택했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아, 내 판단이 옳았어. 나는 맞아. 그럼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이렇게 지금 흔들린다면 뭐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야. 대개는 그런 경우에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우울증입니다. 좀 기다려주고 조금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면 아마도 다시 깨어났을 때, 우울증에서 벗어났을 때, 우울증을 벗어던졌을 때 아마 둘 사이의 관계는 좀 더 돈독한 그런 사이가 될 겁니다. 또 하나, 최근에 있어서는 아까처럼 우울한 기분, 또 흥미의 상실, 또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 외에 인지기능이 많이 대두가 되죠. 뭐 인지기능이 기억력, 판단력 뭐지만 쉽게 얘기하면 집중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유병은 처장님께서 일이 많으시니까 아주 똘똘하다고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누구를 딱 데려왔어요. 아주 막 봐가지고 진짜 우수한 사람을 딱 데려왔어요. 근데 일을 잘 처리를 못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는 진짜 얼마나 명확하게 판단하셨겠어요. 근데 일을 못해. 이거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닌 거죠. 판단이 옳은 겁니다. 그때는 요 학생이 일이 너무 일이 뛰어나니까 잘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판단력이 떨어졌구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결정을 못하는구나. 그러면 일주일 쉬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아마 다시 왔을 때 쌩쌩하게 아마 일을 열심히 해서 아마 지금 우리 마음을 모으는 일에 큰 하나의 공헌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사실 인지기능을 우울증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나이 들어서 인지기능 장애가 오는 것은 우리가 치매라고 하죠. 우리가 경도인지장애. 요즘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치료가 그냥 잠만 자고 그러면 안 되죠. 약물이 개발했을 때 우울증도 좋아지지만 기억력이 나빠지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최근의 약은 그렇게 인지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쪽에도 많이 약물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죽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살아있는 게 괴롭다 하더라도 가치가 있고 하다 보니까 나 죽고 싶어 그래도 이해를 못합니다. 죽어? 괜히 거짓말이겠지. 소주 한 잔 먹어. 같이 가. 술 한 잔에. 큰일 나죠, 여러분. 술 먹으면 더 죽고 싶은 마음이 더 그거 안 됩니다. 뭐 차라리 헬스장 가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죽음이라는 것은 힘든 거지만 우울증 환자는 죽음, 자살이라는 것이 뭐냐. 지금에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의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되면 그냥 조금 기분이 좋아져요. 괜찮겠죠? 한잠 잡니다. 아침 되면 또 괴롭습니다. 또 괴롭습니다. 하니까 뭐냐? 죽음이라는 것이, 자살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그 뜻보다 지금 상황이 너무 괴롭고 내일 아침 되면 또 지겹고 하니까 내가 아주 영원히 이 괴로운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게 이제 자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는 죽음이 상당히 수월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죽고 싶어 하면 아니지가 아니라 거짓말로 하든 진짜로 하든 무조건 응급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같이 만나자고 그래서 나 죽고 싶어. 가만히 있어 너. 알리러 가면 안 되죠. 그때 또 떨어져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의사가 아닌 경우에 또 정신과 의사가 아닌 경우에 너무 겁날 건 없습니다. 친구가 모처럼 와서 만나자고 그랬더니 죽겠다고 그런다. 이거 큰일 났네. 내가 덤탱이 쓰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실 거 없어요. 의사 일단은 오늘 이후부터는 물론 왜 죽고 싶은데 뭐가 괴로운데 라고 불안해하지 말고 얘기를 듣고 아무도 없을 때 주위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 것을 힘들지만 같이 공감해 주면 됩니다. 얘기를 괜찮아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괴로울까 라고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이 조금 여유가 그 죽겠다는 사람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핸드폰 해도 돼? 하고 가족한테 알리면 되고 또 여러분이 잘 들어줬다면 적어도 그
환자분 죽겠다는 사람이 그날은 죽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죽겠다는 마음이 얘기를 통해서 가라앉습니다. 다음날 물론 또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잘 들어주고 마음이 풀리면 연락해라. 절대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특히 남자 같은 경우 뭐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소주 먹고 우리 풀자라고 해서 술을 먹으면 이니비션이 풀려서 자살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습니다. 비근한 예로 한가리가 우리나라보다 10만 명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가리에서 술을 끊자라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거기도 음주가 우리나라만 뭐 민족이 비슷한 우리나라 비슷한 민족이죠. 그래가지고 술을 줄인 다음에 자살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술은 꼭 자살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죽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잠이 안 와서 항불안제를 한 알인데 세 알 먹었다라고 하면 파라독시컬 비해비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더 과격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다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 술 마셨다 약을 먹으면 자살 시도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게다가 집에 끈이 있다든가 뭐 죽고 뭐 칼이 있다든가 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죽겠다는 마음과 술과 항불안제와 칼이나 도구가 있는 네 단계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죽겠다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위험 이제 응급 상황이다라고 보고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울장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은 똑같지만은 우리가 고3 때 걸렸다라고 하면 고3병, 우리 그때 IMF 있을 때는 IMF병, 그 다음에 뭐 아무도 없으니까 빈둥지 증후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학적으로 물론 산후 우울증과 계절 우울증은 통용되지만 다른 것은 그때그때 매스컴이나 어디서 얘기를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증상들은 거의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화병이라고 있죠. 화병은 컬처 바운드 신드롬입니다. 뭔가 막힌 것 같고 괴롭고 뭔가 그냥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우울증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울증이 여기 한 덩어리가 있고 여기 화병이 있으면 물론 중간 부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의학적인 그 견제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회에 가서 화병이라는 걸 갖고 국제지에 우리가 국제학회에서 진단 분류에 넣어달라라고 했더니 거기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넣어준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병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너희들 한번 해봐라 라고 제가 이사장 때 제시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시해 준 걸 보니까 옳아요. 옳은데 정신과 의사 한 1,000명이 한 6개월 동안 해야 될 작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물론 훌륭한 제자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이 아마 하겠지만 아직은 등재되어 있는 질환은 아니고 우리가 컬처 바운드로 있고 그냥 화병 하는데 우울증과는 조금 다른 병입니다. 또 우울증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우리가 마스크드 디프레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면이죠. 우울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울증이 어린애 우울증은 학교 안 가는 거로 억지로 데려가면 안 되죠. 우울증을 치료해야 되고 또 경한 경우에는 엄마가 애를 데리고 거기 기다렸다가 애가 오게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 나고 콧물 나고 괴로우면서 죽고 싶어 이러면 누구나 우울증을 진단하지 못할 사람은 없죠. 근데 대부분이 이 마스크드 디프레션이라는 겁니다. 우울증이 우울 증상이 아닌 다른 거로 나타난다는 거. 나이 들어서는 여러분들 가성 치매가 있죠. 이렇게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오는데 이게 뭐 몸도 안 되고 이제 자꾸 네 애미가 생각나는구나 아들한테. 이제 나도 뭐 기억력도 안 좋고 이제 나도 네 애미 곁에 가야 되나 보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그 기억력도 나빠. 이랬을 때 물론 머리 사진도 찍고 다 봐야겠지만 쉽게 감별하는 게 뭐냐 물어보면 됩니다.
아침 식사 뭐 하셨는지, 아버님 오늘 아침 식사 맛있었어요? 뭐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슬쩍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물론 이제 옛날 기억은 언제 다 얘기를 잘합니다. 뭐 아버님 오늘 뭐 약속이 뭐 있어요? 아 이게 내가 누구 만나지? 아 그렇지만 통 나는 요즘 기억력이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성치매입니다. 얘기 다 하는 거. 이건 우울증입니다. 마스크 디프레션이죠. 진짜 치매는 어떠냐? 물어보면 하나도 모릅니다. 아침 식사 뭐 그거 알아서 뭐 하게? 화를 버럭 냅니다. 아버님 요즘 기억력이 나빠졌네. 뭐? 내가 볼 때는 너는 나보다 더할 거야. 나는 네 나이 때 너보다 훨훨 날랐어. 화를 허락 내는. 그 진짜 치매입니다. 그럼 완전 진짜 치료가 더 어렵죠. 그런 경우는 빨리 병원 가서 이제 더 나빠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마스크드 디프레션 중에서 노인성 우울증은 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자꾸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약물 치료에 비교적 반응이 좋은 거죠. 나중에 얘기했던 벌컥 화를 내는 치매는 물론 치료가 조금 어렵죠. 네. 그리고 또 아까 보면 이렇게 또 신체 증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우울증 센터에서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들을 쭉 봤더니 실제로 우울감은 7번째였습니다. 7번째. 그러니까 이런 신체 증상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마스크드 디프레션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일종. 네. 그래서 보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좀 아픕니다. 근데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아프니까 이게 뭐 큰일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또 아셔야 됩니다. 허리가 전혀 안 아픈데 아프다는 게 아니라 정형외과적으로 보면 10의 강도 중에서 둘 정도 아플만 해요. 그런데 다섯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그렇게 확대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정형외과에 갑니다. 그러니까 둘만 아픈데 다섯 아프다니까 정형외과는 꾀병이라고 그러고 정신과로 가라고 그럽니다. 환자가 정신과 가긴 싫지만 요즘은 정신건강의학과인데 정신건강의학과에 왔습니다. 치료를 쭉 했더니 의사가 이건 사이코소마틱인데요. 마스크 디프레션 약을 치료를 했습니다. 다섯이 아픈 거를. 몇만 남니까? 셋만 남죠. 둘은 남아있어요. 우울증이 치료돼도 안. 그 환자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믿을 의사 없구나. 정형외과도 못 믿겠고 못 믿겠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아프지 안 아픈데 아픈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정형외과적으로 둘은 치료하고 셋은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되고 환자도 즐겁고 의사에 대한 믿음성이 있죠. 물론 의사가 잘못한 거죠. 그랬을 때 환자들은 의사를 믿지 않죠. 네, 그렇게 되면 치료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아까 이게 그 보여줬던 거고요. 그저 그 색깔 있는 그 그림으로 그렸던 거고요. 네.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정상적인 뇌에는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미료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조미료를 많이 쓰면 안 되지만 식사할 때 소금을 조금 먹듯이 또 후추를 조금 먹듯이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적절하게 우리 몸에서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우울증은 이것이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걸 알죠. 전자현명으로 본 거니까. 그러니까 약을 갖다가 써가지고 우리가 치료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치료는 가능하다고 보고 약물에 대한 것을 얘기하자면 또 너무 또 재미없는 얘기니까 비교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죠? 푹 쉬죠. 땀을 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때로 감기약을 먹죠. 심하면. 그죠? 네. 우울증. 뭐 정신치료하고 편안하게 쉬면 심리치료하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항우울제 먹으면 좋아집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이 있느냐? 약 먹고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대개 조금 2주 정도 걸립니다. 물론 2주 정도 걸리는데 환자가 자살 사고가 있거나 뭐 하면 그때는 우리가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죠. 왜냐하면 증상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할 때 자살 시도를 합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 행위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한테 치료를 했더니 조금 좋아지더라. 이제 한숨 놓으면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치료는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근데 어떻게 되느냐? 뭐 대개 맨 처음에 좋아지는 것은 2주가 되면 네. 잠 잘 자고 입맛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지나면 우리가 활력이 생깁니다.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한 4주 정도 되면 우리가 우울 증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좋아지지 않았을 때 6주까지 치료하고 6주가 돼도 치료가 안 된다 하면 사실은 약을 바꾸거나 우리가 그런 치료를 합니다. 네. 물론 정신치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치료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릴 때 10살 때 내가 부모님하고 괴로웠던 것이 자꾸 머릿속에 태어나서 있어서 그것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면 정신치료라는 것은 10살 때 돌아가서 그 괴로웠던 환경을 네가 어머니를 이해해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리컨스트럭션 시켜주는 거죠. 그것도 뭐 좋은 치료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이 치료가 좀 덜 쓰이는 거지 치료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분석학자들은 아직도 이러한 치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상은 이렇게 맞춤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요 100%는 아니지만 요 약은 요렇게 먹고 요렇게 먹어라는 것이 이제 과학이 굉장히 발달됐죠. 여러분들 뭐 재미없는 유전 파마코 제네틱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을 먹다 보면 various response가 있습니다. 환자가 파란 거는 반응이 좋은 군이고 우리가 혈액 검사라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노란 거는 반응이 없는 군입니다. 빨간 거는 엔자임이 분해를 안 시켜서 조금만 먹어도 독성이 나타나는 환자입니다. 여기서 물론 레스판더군만 치료하는 것이 레스판더군을 치료하는 것이 잘못 인식된 게 뭐냐? 아, 레스판더군만 치료하는 것이 맞춤 치료란가 보다. 이건 아닙니다. 그 환자만 치료한다면 그건 옳은 건 아니죠. 중요한 맞춤 치료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뭐냐?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굿 레스판더는 그냥 편안하게 지금 개업가나 이런 데다 주고 예를 들자면 넌 레스판더가 있으면 환자에게 낫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치료도 하고 인지행동치료도 하고 다른 치료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톡식 있는 환자는 겁나니까 딴 병은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이 딴 사람은 두 알인데 당신은 10분의 1 알만 먹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에서의 맞춤치료입니다. 맞춤치료, 아 치료 잘 되는 것만 치료한다. 사실 그 환자들에겐 맞춤치료가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맞춤치료라는 것은 넌 레스판더와 톡식 레벨을 어떻게 잘 연구해서 레스판더군 같이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론 요 환자만 치료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옳은 정도의 맞춤 치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학이 더 발달이 되면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요 부분에 뭐가 잘못돼서 딱 껴서 우울증이 치료될 수 있는 시기도 올 겁니다. 아, 그 시기가 오겠다. 어떻게 보면 아까 같은 맞춤 치료가 뭐다 윤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료가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그 부작용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라는 것은 이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지 이런 시기가 오면 저는 어떤 때는 불안합니다. 이런 시기가 오면 행복해질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원하든 안 원하든 여러분이 원하든 안 원하든 이런 시기는 오겠죠. 네. 중요한 것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다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헤어질까요? 아니면 내가 조금 요즘 뭐 부동산 살려고 그랬더니 나빠졌어요. 그 포기할까요? 정답은 뭐냐? 우울증에 빠졌을 때 중요한 것은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하다간 판단이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놓칠 수 있고 재산상에 손실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어휴,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유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 조금 기분이 좋을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다음 그래프를 보면 우울증은 재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는 25%, 2년에는 30에서 50%, 그 다음에 6년에 5년에선 치료가 적절하게 되지 않으면 75%까지 재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6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6년은 6년도 50에서 7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 환자가 오면 최소한 5년은 치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년을 치료해야 된다면 환자들이 의사에 오질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6개월만 치료하십시다, 2년만 치료하십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나중에 2년 안 나면 네가 의사냐 돌파이라고 떠나기도 합니다. 왜 안 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보면은 물론 그런 의사도 있죠. 5년 치료합시다 이렇게 하는 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의사의 하나의 테크놀로지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의 문제라고 하지만 뭐 철학까지 갈 건 없고 그렇게 됩니다. 시간이 거의 돼서 조금 템포를, 정상 상태입니다. 우울증은 이렇게 가라앉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한 우울증이 아니라 심하게 우울증이고 반복되고 또 약물이 치료한 우리가 생물학적인 심각한 우울증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딱 빼면 왜 우울증이 재발돼서가 아닙니다. 물론 마일드한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물론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또 뭐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치료, 항우울제 치료가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될 환자가 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 환자도 있다. 그런 환자는 약을 너무 서둘러서, 치료를 너무 서둘러서 끝내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럼 시간이 다 됐는데요, 환자는 어떻게, 내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지가 약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컴퓨터 하거나 모를 때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컴퓨터 배우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아까처럼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막 방황하면 못 찾죠. 그때 뭐라고 하나요? 한 곳에 있으라고 하죠. 특히 뭐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분한테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울해질 때, 마음이 슬퍼질 때는 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좀 쉬면서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죠? 중요한 결정은 나중에 해라. 마음이 초조하니까 빨리 결정해 버립니다. 특히 예,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또 하나,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뭐 하지만 전문의 시험이 가끔 요즘 잘 떨어집니다. 그건 저는 물어봅니다. 보드 시험에 전문의 왜 떨어지냐 하면, 최근에 있어서는 합쳐서 시험 공부를 안 해요. 다 혼자 하죠. 얼마 전만 해도 전문의 시험 보는 사람이 같이 뭉쳐서 시험을 봤어요. 잘 안 떨어진다고요. 왜냐? 자기가 책 본 것보다 들어듣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괜찮죠. 그래서 함께 지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활동을 여러분들 많이 만들어놔야 됩니다. 뭐 마음을 모으는 운동도 좋고, 친구와도 좋고, 혼자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다행히 우리나라는 가족이 있죠. 그럼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중요한 것은 올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호자분들이, 이 병 나요? 선생님, 제가 볼 땐 반복되니까, 우울증도 아주 지독한 우울증은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볼 때는 낫지 않는데 선생님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안 나면 안 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보호자가 얘기합니다. 저는 일단 얘기는 들어줍니다.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의학적인 의사가 해야 될 얘기는 아닐지 몰라도, 일단 보호자분들께서 또는 아버지나 가족들께서 이 병은 낫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의사는 도와줄 게 없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에 앞서서 믿음, 꼭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병은 날 거야 라는 뜻에는 뭐가 있느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아들이나 남편이나 부인이 우울증이더라도 거기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는 거냐.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사보다도 이 병은 꼭 낫는다 하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병은 꼭 낫는다. 또 증상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콧물 나죠. 네? 근데 너 의지가 왜 약해? 콧물 한번 안 나게 해봐. 기침 안 나오게 해봐. 가능한가요?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을 비난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되고 또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들어주고 한번 들어주고 두 마디 하지 말고 답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주시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또 네.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면 누워있으니까 아까처럼 이불 쓰고 누워있으니까 같이 걸어갈래? 환자 안 가죠. 싫어요. 그러면 아이고 진짜 네가 왼수다. 우리 집에 네만 없으면 평범 가요. 그 다음에 또 다음날 갈래? 안 가. 화나죠. 다음부터 내가 너 가자 그러나 봐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야. 갈래? 부드럽게. 저기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그래. 너 쉬어라.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갈래? 네. 또 가기 싫어. 그렇지. 너 조금 쉬어야지. TV 봐야지. 다음날. 그러니까 매일 새롭게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갈 마음이 생깁니다. 환자는. 그리고 그거는 일부러가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에요. 이 병이 못 가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얘기했죠. 죽겠다고 얘기하면 너가 왜 죽어? 아닙니다. 부모님도 반드시. 근데 죽겠다고 얘기하면 사실 누가 지키기 어렵습니다. 요즘 정신과 입원하는 거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니까 전문적인 또 치료해야 되고요. 만약에 딴 것도 다 힘들다. 도대체 뭐 이렇게 이민수 교수님 말이 많은데 보호자 뭐 하면 돼? 한 가지만 얘기해. 그러면 저는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그냥 꼭 치료하게 하십시오. 치료를 받게 챙겨주시고 약 챙겨주십시오. 약 먹었니? 이게 챙기는 거 아닙니다. 약 봉지를 타면 날짜를 쓰고 오늘 3월 28일 내일 3월 29일 그리고 환자가 먹기 싫어하면 앉아있는 거죠. 야 먹어가 아니라 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옆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가 먹기 싫어 왔다 갔다 하고 30분 동안 약을 먹습니다. 아니면 어떻게든지 먹게 하는 게 챙기는 거죠. 야 물 여기 있다 딱 약 먹어. 먹었니? 이건 챙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한 가지만 한다면 이 마지막으로 하면 물론 스마트하진 않다 하더라도 환자는 좋아지고 절대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되게 하죠. 의사의 역할은 뭐냐? 의사는 별거 없습니다. 내비입니다. 내비게이션. 그냥 목소리가 다 여자 목소리지만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합니다. 운전자는 누구냐? 환자입니다. 어쨌든 의사의 도움을 받아도 내비 도움을 받아도 운전 치료하는 건 환자입니다. 그럼 보호자는 뭐냐? 여러분들 정신없고 막 운전할 때 잘못 보는 수가 있죠. 옆에서 내비가 어떻게 나왔어? 우측으로 가? 좌측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호자가. 여러분 보호자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비를 보는 사람보다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어서 잘 듣나 안 듣나? 케어풀하게 우아층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얘기는 안 하죠. 그래서 보호자 역할은 사일런트한 아주 케어풀 워처가 되어야 됩니다. 환자가 물어보죠.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래? 그때 얘기해 주는 거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옆에 타면 환자일 경우에는 나는 그냥 네가 운전해가 아닌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 우울증은 극복 안 되진 않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다만 시간적인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크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 그 이민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좋은 강의 듣게 해주셔서 목요 측에 감사드립니다. 네. 예, 제가 그 불면증으로 인해서 네. 한 15년 정도 기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원인인지 15년 전만 해도 잠을 너무나도 잘 잤었거든요. 네. 잠꾸러기라고 할 정도로. 네. 그런데 지금은 그 잠 문제가 불면증이라고 하고 신경정신과 그 담당 주치의께서는 넓은 범주에 우울증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이후에 네. 그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 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제가 만약에 우울증의 범주에 불면증이 들어가는 건지 뭐 극복 방안에 대해서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좀 듣고자 좀 네 좋은 질문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죄송하지만 연세가 네, 지금 58세입니다. 네, 58세. 15년 전부터 그러셨다면 40, 한 4, 5세 되셨군요. 네. 우선 불면증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진단으로 따져서 보면 이제 뭐 기질성 불면증 또는 무슨 불면증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진단은 아니라 하나의 증상이거든요. 난 잠을 못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불면증이 하나의 진단화된 거냐, 예를 들어서 비기질성 뭐냐, 진단이 우울증이 아닌 불면증이냐, 아니면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불면증이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고 맨 처음에는 이제 불면증으로 왔다가 났다 왔다 지금은 우울증이 다시 생기셨는데 또 그 증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처럼 만약에 이것이 1차적인 진단이 불면증이라 하면 약은 수면제 쪽으로 가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울증적인 곳에서 불면증이라고 하면 수면제보다는 항우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면증도 오래 가고 우울증도 오래 가지만 제가 봤을 때 뭐 좀 더 자세하게 병력을 봐야겠지만 14년, 15년 동안 쭉 온다고 하면 불면증인 증상은 좀 그런대로 완벽하게 나지 않고 있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꼭 불면증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니라 우울증도 있는데 우울증이 스트레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좋아졌을 때 요 불면증이 자꾸 발을 걸고 와서 잠잠해 있던 불면증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불면증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우울증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물리적인 게 좋습니다. 물리적이라고 할까요? 우선 이런 거가 기본이 있죠. 가능하면 3시 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너무 과식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빈속도 안 좋다. 자기 전에 너무 급박하게 운동하지 말고 3시간 이전에 운동을 해라. 그 다음에 따뜻한 여건이 된다면 시간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2, 3시간 전에 꿀물이나 모나를 좀 먹으면서 편안하게 해라.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우리가 다수면 우리가 잠이 안 오면 찍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이 어떤 건가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오래된다면 아마도 그 증상은 맨 처음에 있었던
우울증이나 불면은 조그만 모양이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컸었을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절한 치료를 하면은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항우울제나 뭐라를 오래 먹고 갈 수는 있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울증이나 불면은 물론 약을 먹게 되죠. 뭐 약을 딱 끊고 안 먹고 날 수 있냐 그거는 힘듭니다. 지금 59세는 다만 약을 드시면서 잠을 잘 자면서 우울증도 아니고 지금 이제 59세면 또 이렇게 아주 시니어로서 좋은 상황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도 마무리 지을 단계를 할 충분한 에너지는 적절한 치료로 가능하다. 다만 치료를 할 때 있어서 세상에는 치료를 잘하는 사람보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치료를 하는 거니까 환자분들도 정성스러운 마음이 필요하니까 실제로 치료는 편하게 치료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치료를 갔을 때 그 치료하는 분하고 면밀하게 얘기하면서 꾸준하게 가면은 제가 볼 때는 뭐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약을 드시면서 불면증에서 회복되고 우울증에서 회복돼서 아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구나 내가 진작 왜 치료를 받지 않았나 라고 갈 때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의학은 발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또 질문 있으시면은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가 대학생인데 네.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 제가 심리 상담소에 가봐라. 네. 그랬는데 이제 교환학생을 내일모레 가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한테 심리 상담하는 데 가서 제가 그 아이가 위험하지 않느냐 괜찮느냐라고 가끔은 그 아이 머리가 확인을 하는데 네. 내일모레 이제 교환학생을 가는데 어떤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지 예컨대 약을 좀 쥐어줘서 보내야 되는지 제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답답하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지금 뭐 상당히 마음이 좀 답답하시고 좀 그러실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치료를 했을 때 내가 아프다. 아, 그래, 너 아프구나. 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 그런 네트워크가 중요하거든요. 물론 심리 치료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려 다시 얘기하면 심리 치료도 하면 아까처럼 뇌가 검었던 것이 이렇게 왼쪽처럼 좋아집니다. 근데 심리 치료는 정신치료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심리상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드님이 아 우울증이다 아니다 정도를 만약에 파악했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준비할 수 있는 약물치료나 뭐가 중요한데 약물치료라 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심각하지 않으면 물론 약을 여기서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연결을 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세팅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또 외국에 나가야 되니까 뭐 갈 정도라면 심각한 건 아니지만 거기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울증에 걸릴 수 있으니까 아시는 분을 이렇게 통해서라도 거기 가자마자 빠른 시간 안에 치료할 수 있는 그 세팅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약물치료를 하고 약물치료가 안정이 된 다음에는 물론 심리치료를 같이 하고 더 좋아져서 대인관계나 뭐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약물치료는 빼고 심리치료를 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아주 스트롱한 그 치료의 네트워크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예, 시간 관계상 한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질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우울증이 있을 때 약을 복용했을 때 하루 이틀 사이에 효과가 있는
사례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항우울제가 대다수가 뭐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 이런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복용했을 때 이제 스스로 그런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우울증 환자가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을 때는 그 PET상에서 그 변화가 있는지 그러니까 뇌 활성이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감을 심하게 느끼는데 또 기분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런 경우에도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거,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것까지 얘기한다면 우울할 때 2주 이상 연속해서 그런 건 아니면 그죠? 우울증은 아니고 또 얘기했을 때 기분이 조금 만약에 들떠갖고 남들이 볼 때 이상할 정도로 들뜬다는 게 만약에 있다면 뭐 꼭 본인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그건 이제 양극성 장애라고 해서 조금은 다른 겁니다. 아마 기분이 조금 그렇게 된다면 또 하나 얘기해서 뭐 내가 지금 보니까 오늘은 굉장히 기분이 좀 조금 안 좋고 굉장히 좋아. 그러다 보면 뇌를 딱 찍어보면 변화가 있어. 물론 그렇게까지 예민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것을 나타내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우울증 척도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우울하냐 아니냐 물어보는 게 있는데 이거 내가 오늘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어제는 조금 안 좋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질문하느냐. 오늘이 23일 수요일이면 전번 주 수요일 23일부터 오늘까지 중에서 가장 기분이 안 좋았을 때를 기준으로 삼아요. 네? 그때. 그러니까 이제 딴 때 좋았다 하더라도 가장 나빴을 때 그게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 사진을 찍는 것은 그때 기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걸 나타내 주기 때문에 기분이 조금 좋았다 나빴다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주일에 가장 심각한 부분이 척도상 우울하면 그때 어느 때 찍어도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토닌 그건 제가 조금 나중에 얘기하고 제일 첫 번째 질문 약 효과가 2, 3일 만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느냐?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막 좋아질까 나빠질까 했는데 약이 딱 먹었더니 탁 좋아지더라. 사실 그때는 약이 효과라기보다는 약 효과 플러스 심리적인 걸 거예요. 예를 들면 플라세보 효과라고 하는데 근데 아주 조금 아주 가라앉는 게 아니라 막 좋아지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조금 울적해요. 근데 요 약을 먹으면 상당히 좋아진대 좋아질 것 같대. 본인도 의지가 있어요. 물론 약을 먹었습니다. 2, 3일 만에 탁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학적으로는 아무리 빠른 항우울제라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완숙하고 좋았을 때는 약을 먹어도 2, 3일 안에 좋아질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한 것이 사실은 제가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릴 부분인데 그렇다면 약을 먹으면 내 몸에 있는 기능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라고 하는데 내 기능까지 망가뜨려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항우울제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항우울제라는 것은 실제로 부족한 사람에게만 작용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항우울제가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학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항우울제가 세로토닌 성분이야? 세로토닌을 넣어주냐? 넣어주는 거야? 아닙니다. 노르에피네핀을 넣어주는 거야?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로토닌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세로토닌이. 근데 능력이 90분이 안 돼요. 100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이 들어와서 내가 세로토닌 뇌에서 막 활성하고 이제 조금 쉬러 가잖아요. 쉬러 가면 너 조금 더 일해라는 겁니다. 군대로 따지면 지금 21개월인가요? 21개월인데 23개월로 늘려준 더 일해. 군인은 똑같죠. 그렇지만 국방력은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경전달물질 약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세로토닌 그 기능을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좋아지면 약을 끊어도
의존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있느냐? 내가 기능은 다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서른 살 되다 보니까 유전적으로나 뭐나 내가 생겨 먹은 세로토닌의 기능이 어떤 사람은 98%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전적이거나 뭐거나 아무리 애를 써도 그때 2% 부족하니까 그냥 버틸래랄 수도 있고 2% 갖고 약을 먹음으로써 세로토닌이 재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 증상이 심해서가 아니라 약을 오래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세로토닌 기능이 없고 100% 됐는데도 약을 계속 먹는다는 건 약물 의존입니다. 근데 내가 세로토닌 기능이 98%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2%를 누가 도와줘요? 약이. 그때는 이 약을 밀쳐낼 것이 아니거든요. 약을 갖고 오래 먹으면서 활성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2%가 왔을 때 이 기능으로 인해 가지고 내 세로토닌 기능이 나빠지느냐 좋아지느냐는 우리가 중독성에 대한 그러한 문제고 지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우울증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 갖고 내 세로토닌 기능이 떨어지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다만 약을 안 먹어도 내가 생겨 먹은 게 2%가 부족하면 상태가 나빠지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약 중독인가 봐. 내가 약을 끊으면 왜 이렇게 또 나빠져?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은 가능한 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집에서 애완견이나 충견을 기르면 불편한 거 많죠. 털 빠지고 못 빠지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를 편하게 하고 지켜주죠.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2% 부족하거나 오래 먹는 사람은 빨리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항상 옆에 갖다 놓고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 약을 사랑해야 됩니다. 약 때문에 내가 편한 건데 떨쳐버릴 것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들 기르는 충견 여러분 배신하지 않습니다. 똥오줌 싸고 털 날리고 뭐 수술해야 되고 돈 들지는 몰라. 여러분들 영원히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항우울제를 쓰는 부족한 2%, 3%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여러분 평생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효과가 5인데 부작용이 둘이 있을 때 셋이 좋아지는 건데 둘만 생각하면 몹쓸 약이지만 절대 그래도 약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필요할 때 저를 쓰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이 찾을 때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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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사람 한 질문만 더 네. 받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런 분야와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해오셨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 확실히 증상은 좋아지겠지만 사실은 당사자가 치료를 받겠다고 마음을 먹게끔 만드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정을 안 할 수도 있고 혹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좋은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좋은 질문이고 앞으로 함께 풀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울증에 대한 척도 당신이 얼마나 우울한가라는 것은 상당히 널려 있어서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울해가지고 힘든 사람 치료해 받아야 될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실은 체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물론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는 우울증도 있을 때는 죄송하지만 강제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있어서 만약에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또 훈련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게이트키퍼나 뭐라 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따뜻하게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치료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수동적으로라도 이제 환자가 왔을 때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저도 좀 그 얼마나 괴로운 것들 느끼겠는데 사실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지금은 핵가족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몇 명 가족이 묶어서 하루 이틀 3일 정도 많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순번을 재는 게 좋습니다. 옆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워칭도 하면서 같이 치료받도록 만약에 아니면 억지로라도 가게 그런 하나의 말 없는 날카로운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의 동반자 키퍼가 필요한데 진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고 또 난 가족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란 말이냐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학회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앞으로 많이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예,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더 궁금한 것은 저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학교 앞에 개원을 하셨답니다. 거기 찾아가셔서 많은 클리닉 받으시고요. 마음의 건강 꼭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이민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예. 고맙습니다.